함부로 보여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다 울고 있네 진짜. 아 지가 무슨 지금 아저씨가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 딸이 거짓말을 했는지 가려봐야 하니까요. 잠깐만 거기 딱 있어요. 우리 딸 데리고 올 테니까 당당하게 삼자대면 하자고요. 알았죠? 지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도망을 갔지. 암튼 걸리기만 걸려봐. 어? 제가 꽃을 빼길 좋아한다. 그것도 좀 넣어라. 예, 어머니. 안 그래도 다 꺼내놨어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세요? 많이 가져가서 좀 부지런히 챙겨 먹여. 정훈이가 원래 입이 짧아서 집밥, 집반찬이 아니면 입에도 안 되던 애인데 일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니까 그게 입맛에 맞아서 먹는 건 아닐 게다. 네, 어머니. 그리고 너한텐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어떡하냐. 남편인데 없는 것보다 나니까. 그리고 걔가 겉은 그래도 속은 따뜻한 애다. 네. 우리 어머님도 영락 없는 시어머니시다. 당신 아들이 암만 못되게 굴어도 며느리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거잖아. 아, 우리 집 양반 오시네? 참, 아주버님 어디 다녀오세요? 가게 문도 잠겨있던데. 몰라. 아침부터 친구 만나러 간다 그랬는데. 어, 저 두 사람 왜 같이 오지? 그러게요. 오셨어요? 아니 새벽같이 일 있다더니 어떻게 앞집 신랑이랑 같이 와요? 뭐야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오다가 만났어요? 네. 사망신고까지 한 놈이야. 죽은 놈이야. 왜 그걸 인정 못해? 아참 저, 새로 들어올 사람 구했다면서요? 왜요? 아직 못 구했어요? 나는 곧 계약하잔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 저 지금 말씀드릴 순 없고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았어요. 어우, 동서, 추운데 빨리 차 타. 네, 나 타간다. 들어가세요.